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남은 렌틸 스프와 찬밥을 활용한 마르코니 고추구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니 고추는 이탈리아의 계량종 풋고추로 맛이 부드러우며 붉게 되면 단맛이 납니다. 없으면 피망을 사용해도 됩니다. 남은 렌틸 스프 두세 컵 준비하고요. 저는 퀴노아 수수 잡곡밥을 4컵을 준비했는데요. 집에 있는 찬밥을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당근 주막지 3컵이나 당근 1개를 채습니다. 노란색 애호박이나 녹색 애호박 1개를 얇게 깍둑 씁니다. 단단한 두부 한 모를 어스러뜨리고요. 잔파 3개를 송송 씁니다. 이스트 플레이크 한 큰술, 소금 한 작은술 준비합니다. 재료들을 잘 섞은 다음 파이렉스 그릇에 담아 꾹꾹 고루 눌러줍니다. 약간 되직한 캐슈 드레싱을 위해 고루 붓는데요. 캐슈 드레싱은 제가 여기에 적어 놓은 대로 하시고요. 믹스기에 넣고서 곱게 갈면서 농도는 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되게 하길 원하면 물을 적게, 묽게 하기를 원하면 물을 조금 더 넣으시면 되겠죠. 그냥 구우셔도 되지만은 저는 스파툴라로 고루 펴줍니다. 치즈 대용으로 캐슈와 이스트 플레이크를 사용하면 치즈 맛을 내게 하고요. 맛과 영양을 더하여 줍니다. 고추 속을 넣은 위에도 캐슈 드레싱을 끼얹습니다. 화씨 350도로 예열한 오븐에 넣고 4, 50분간 굽는데요. 거의 익을 때쯤 되면 식욕을 자극하는 맛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고 가족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집니다. 윗부분이 노릇하게 구워지고 풋고추 있는 냄새가 나면 오븐 위에 불을 끄고 5분간 두었다 꺼내어서 따뜻할 때 샐러드와 함께 듭니다. 남은 밥과 재료들을 활용하고 응용하여 새로운 맛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건강한 식생활로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